다들 뭐 하시나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인가? 이번에 올해 아마도 올해 처음으로 온수매트를 켰습니다. 지금 온수매트 틀어놓고 누워있는데 엄청 엄청 따뜻합니다. 너비들, 버블에 있던 너비들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다들 인사만 하시네. 하이, 헬로. 근데 이거 참여 라이브 방송 요청 이거 보내시는데. 해도 되는 건가? 하이 필리핀스. 헬로. 노잼 방송 됐어, 어떡해. 들어왔어요. 질문이 드디어 하나 왔어요. 요즘 자주 듣는 팝송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팝송은 얼굴이 유재민이니까 괜찮아요. 지금 본가 있어요? 아니요, 제 방입니다. 뭐였지, 아까 질문? 귀한 하나 질문이었는데. 요즘 듣는 팝송 있어요? 요즘 듣는 팝송. 3년 전에 팬이었어요. 아, 지금은 팬이 아니신가? 요즘 듣는 팝송. 요즘 듣는 팝송. 저는,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요즘 좋아하는 팝송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자주 듣는 건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다시 뒤적이지 않으면 좀 생각이 안 나요. 아, 저 그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21이라는 노래인데 가수가 크리시 뭐였는데 죄송합니다. 언니 무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오늘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러비들한테 문자하니까 인스타 라이브 켜달라고 해서 켰습니다. 화장을 다 지우고 완벽한 쌩얼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합니다. 입술도 안 말랐습니다. 숙소예요? 네, 숙소예요. 뾰루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뾰루지를 가립니다. 오늘부터 예리한 방 시즌, 아, 휴방이라서 너무 슬퍼요. 저도 좀 쉬었습니다. 생얼도 이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Hello. 아, 그래서 대각선으로 하고 있었구만. 그렇습니다. 추석에 뭐 했어요? 예림이 안녕, 안녕, 다이스키 데스. 추석에, 추석에? 저 그냥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본 집에. 여러분, 아마도 인스타 라이브는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지금 막제 핸드폰으로 자꾸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러비들 우리 해달라고 해서 켰는데 너무 연락이 많이 오네요.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요? 요새 저는 최근에 왓챠 라는 어플에서 그빅 리틀 라이즈? 빅 리틀 라이즈? 그거 보고 봤고 다 봤고. 요즘 뭐 해요, 드라마? 재밌는 거 있어요? 아, 저 응답하라 1988을 좀 보고 있어요. 다시 보는 건 아니고 그거 뭐지? 그전 시즌들은 다 봤었는데 전 시즌들 보다가 요즘에 그 1988을 다시 보고 싶어. 다시 안, 아, 다시 보는 건 아니고? 보고, 아, 이게 댓글을 읽으려다니까 헷갈린다. 1988을 보고 있습니다. 예림아, 코에 반짝이 붙었어. 뭐야? 아, 이거 화장이 잘안 지워졌나 보다. 어디 붙었지? 어디 붙었죠? 언니 청춘 기록 재밌어요. 새로운 자작곡이 너무 좋아요. 언제 음원이 나와요? 아직 2절을 안 만들었어. 여기 있다, 반짝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존재. 그거랑 비밀의 숲도 재밌다고 하던데 아직 못 봤고. 울었나요? 아니요. 아, 어제 울었어요. 저 어제 그 디지몬을 원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다시 저기 죄송해요. 전화가 저 모르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와서 다시 찾아.